자, 주요 시험 보겠습니다. 8시 55분이네. 아, 빠르다. 자, 한국은행은 FOMC 결과 다소 매파적이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도 금리 올라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금리 올라갑니다.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올라간다고요. 올라가는 거를 지금 용인하시고 수용을 해서 거기에 맞게 투자를 삼으셔야 돼. 아시겠죠? 이제 미국도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단기 변동에서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아니다 싶었으면은 벌써 주가 빠졌어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응?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수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한마디 표현하면 괜찮다, 좋다, 금리 인상해도 좋다. 대신에 나는 내 갖고 있는 종목을 빠지면 조금 더 쭉쭉쭉 사야지. 미국의 캐시우드 누님이 그런 거 잘한다며요. 쭉쭉쭉 이거 잘한다며. 한 번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괜찮죠, 그죠? 제비뽑기 괜찮죠? 제가 말한 종목, 여기 보면 외국인 산 종목, 뭐, LG화학, 에코프로비움, SK케미칼, 그리고 또 SKI테크놀로지, SK바이오팜, LG디스플레이, 메디톡스, 호텔신라, SM, 현대글로비스, 하이브, 카카오까지 쭉쭉쭉 해가지고 착 던져놓고 여섯 종목 선택해보세요. 빠지면 더 사고. 차라리 그게 더 수익이 더 잘 날 거예요. 그만큼 좋은 종목만 캐치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자회사 상장 시 지주사 주가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준비하죠.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LG화학은 주가 내리고요. 카카오 자회사 상장 기대감에서 카카오는 또 올라가요. 그러면은 과연 어떤 차이에 의해서 주가의 방향성이 틀려질까? 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가치만큼 올라왔느냐, 기반영이 되었느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시장에서 인정할 만한 내용이 LG화학에서는 추가로 나온 게 없어요. 네, 근데 카카오는 액분 했죠? 액분 다음에 당분간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빠지다가 다시 올라올 때, 지금쯤 봐야 돼요? 사야 돼요? 해가지고, 우리 샀잖아요. 기억 안 나요? 샀잖아요. 계속 갖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몇 퍼센트냐면 뒤늦게 몇 번 하고도 제가 카카오 115,089원에 샀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실은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있어요. 28.6%. 28.6%. 추세 깨지기 전에 안 판다니까. 자, 이렇게 자회사의 사업 범위 모회사 겹칠수록 할인이 높아진다. 자회사의 사업과 모회사의 사업이 많이 겹쳐지면은 할인율이 높아진다.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계속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의 시총 3위 자리 다치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에코포르 BM. 카카오 게임즈 한번 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샀다가 이걸 남겼다고 말씀드렸죠? 하루에도 올라온 종목이 30개. 예. 그런 종목들 탁 보고 사나? 엊그제 팔았어요. 엊그제. 이만 올라와서. 한 6%인가 정도 먹고 팔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투자하시고요. 그, 종목을 가져가는 건요, 좀 따로 있어요, 사실은. 가져가는 종목은 따로 있다고. 뭔 소리 하려고 또 그러노?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 건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가져가야 돼요. 이미 올라 있는 종목을 가져가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제가, 자, 보세요. 카카오를 우리가 사서, 지금이라도 사서 무조건 가져갑시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증권사에 있을 때 느낀 거는 주로 믿으시는 분들은 카카오 사자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카카오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사서 오랫동안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예. 트레이딩을 하면 보유자의 영역이고 트레이딩의 영역이라고요. 근데 정말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게 있어요. 바닥권에 있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 개 어제도 얘기했고 엊그제도 얘기했고 다 종류별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보면은 메디톡스나 SK바이오팜이나 뭐 SK케미칼이나 그리고 또 중기적인 바닥권에 있는 5G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이런 것들 그것 중에서도 또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뭐 소송거리에서 엄청나게 애를 먹었던 그런 종목들. 예. 그런 이슈들이 다 해소가 된 종목을 바닥권에서 줍줍 하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1년 들고 가면요. 100%, 200%, 300% 나요. 안될것 같죠? 저 증권사 경력이 몇 년인데, 제가요, 그 손실 복구 전문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제가 그거를 어느 순간, 그거 제가, 진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걸 그 도와줘서 손실 복구를 하면은, 그걸 본인이 잘해서 이렇게 그 수익이 났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저는 그 사람들 질렸어요, 질렸어.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안 도와줘요, 절대 안 도와줘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또 우리끼리 가야죠, 뭐. 자, 그 다음에 교육업체들 빅어닝 조짐에 중간 배당 나선다. CMS 에듀라는 종목은 제가 뭐 많이 갖고 있다고 지난번에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CMS 에듀 맞나? CMS 에듀 맞나? 네, 어쨌든 교육주 메타버스 이런 관련된 종목이죠. 카카오뱅크 네,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가 있어서 카카오 올라가는데요. 어느 정도 임박하면 카카오 흐름이 약해지면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